자, 일단은 100페이지 펴봐요. 비과세는 나중에 해야 돼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펴라고요.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래서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고지납부로 바뀌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려면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첫날을 우리는 취득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취득시기 6절 한번 취득세는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취득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세금 계산을 하나요?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해요.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의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취득세는 이날 뭐가 성립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배웠잖아.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일에. 취득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취득세는 언제 완전 왕기초잖아.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일 날 이렇게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 취득도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알아들었나요?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무상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가 있고, 간주가 있죠? 그러니까 취득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로 가자고요. 자, 뭐 기준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중도금 이런 건 필요 없죠? 항상 뭐다?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사실상 연도금 지급일. 이렇게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면 취득 날짜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큰 틀이. 시험장에 가면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연부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달라요.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자, 꼭대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이죠? 객관적이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다? 취득 날짜와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거짓말을 할수 없다. 객관적이다 이거지. 거짓말을 할수 없는 취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죠? 그럼 취득 날짜나 가격을 속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대전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땅을 산다고요.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행에서 땅을 사죠? 그럼 땅 가격 속일 수 없잖아. 날짜도 속일 수 없지? 객관적이다 이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외국에 밑줄 긋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잖아. 수입해요. 그럼 수입면장에 의해서 취득 날짜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무슨 세금을 낼까요? 관세라는 게 있어. 그럼 그런 수입 면장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고요. 그럼 속일 수가 없잖아, 이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공매, 경매. 공매 속에는 경매도 포함해 공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날짜와 가격을 속일 수가 없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공매는 세금을 체납하면 공매 들어가잖아. 자산관리공사에서, 그죠? 그 다음 경매는 빚을 못 갚으면 법원을 통해서 경매가 들어가지? 그러면 잔금 준 날 그리고 취득가격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판결문.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뭐다? 취득 날짜 가격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판결문은 조심하자. 자, 판결문 나와 있나요? 미니 강의. 미니 강의. 자, 첫 번째 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속일 수 없는 취득은 뭐다? 확정된 판결문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판결문 속에는 취득 날짜 가격 거짓말 못하지? 그러나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속일 수가 있어. 자, 여기 보자고요. 판결문 확정된 것만 믿어주는 거예요. 자,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요. 그럼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주죠. 그러나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가 부르죠. 두 명을 원고 피고 부르잖아. 판결까지 가려면 머리가 아프다.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라 그러잖아. 합의하라. 그럼 이제 예스 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화해 조서가 됩니다. 그거는 알아들었나요? 서로 합의한 거야. 이것도 하나의 판결문이에요. 근데 짜고 할 수 있잖아. 안 믿어주는 거야. 제외. 또는 한쪽이 포기, 한쪽이 인정. 자, 소송이 이제 합의도 안 되고 인정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죠? 진행되는데 중보다마다 재판장에 안 나와, 한쪽이. 그럼 자백한 걸로 간주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제외한다는 얘기는 사실상에서 제외하지? 그 어디로 가라는 거야? 계약상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자는 뭐가 있다? 법인장부. 법인장부는 이것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지? 분양받으면 잔금 준 날과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잖아.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가지는 객관적이다. 거짓말을 못한다. 뭐와 뭐를?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가격을. 그래서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로 간다. 그래서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계약서를 무시합니다. 계약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단 뭐만 조심하자? 판결문. 화해 포기는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속이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계약서를 무시한다고요. 사실상. 알아들었나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죠. 그렇잖아.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25일이잖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3월 25일이에요. 근데 계약상은 3월 26일이야. 이렇게 계약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뭐다? 3월 25일. 계약서를 무시해. 또 빨리 줄 수도 있잖아. 빨리 줄 수도 있지, 계약상? 3월 24일 날 줬어. 빨리 주더라도 무조건 다섯 가지는 계약서를 무시합니다. 3월 25일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왜 프린트에 괄호 넣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칠판 보랴, 괄호 넣기 하라. 이거는 끝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홀라당 홀라당 적으면 다 정답이야. 그럼 집에 가서 보면 다 까먹어 또. 알아들었어요?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잠만 올 때 프린트 딱 보고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죠. 강의할 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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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다 보니까 괄호넣기를 막 홀라당 홀라당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지금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그 다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네. 자, 밑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이지? 이거는 일반적이란 뜻은 뭐다? 개인 대 개인이야. 오로지 개인 대 개인끼리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개인 대 개인은 속이잖아. 그쵸?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으로 갑니다. 사실을 무시한다고 이럴 때는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이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3월 25일. 잘 봐요. 근데 사실상 하루 늦게 줬어. 3월 26일. 계약상은 3월 25일이죠? 하루 늦게 줬잖아. 개인 대 개인은 사실을 무시해. 무조건 계약상. 취득일은 언제다? 3월 25일. 근데 하루 빨리 줄 수도 있죠? 하루 빨리 줘. 3월 24일. 그렇더라도 무조건 뭐다? 3월 25일. 알아들었어요? 사실을 무시하는 거야. 속이니까. 왜 속여 이거? 자, 3월 25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하루 모자라. 하루 지나버렸어. 어쩌다 보니까 하루 지나버렸다고. 그럼 가산세 20%가 붙잖아.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짜고 3월 24일 날 줬다 주장합니다. 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자 계약상. 개인 대 개인은 계약상. 저 뭐야? 사실상을 무시하는 거야. 무조건 계약상으로만 간다고요. 자, 그래서 왼쪽 보라고요. 그림. 왼쪽 그림 봐.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봐야죠. 자, 1번은 뭐다? 개인 대 개인. 사실을 무시해. 무조건 뭐다? 계약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이 끼었네? 국가가 끼었네? 이럴 때는 반대로 계약상을 무시하지?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 그림으로 이해됐습니까?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오른쪽 2번 봤어요? 오른쪽 무슨 홀라당 넘기는 걸 좋아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자, 다만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 안 됐잖아. 명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법에서 취득일을 적어줘야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뭐다?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잔금 지급일이다.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모른 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지? 여기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일단은 계약일이 있잖아.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지급일이 있겠죠? 그 다음 잔금 지급일이 있겠죠? 그 다음 등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이렇게 하고 그럼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월 25일이야. 뭐 6월 25일이야. 뭐 12월 말일날 주기로 계약서를 썼다고요. 됐어요? 근데 취득세는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그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이날을 모른대. 명시를 안 했어. 이거 원래 잔금 지급일이잖아. 취득일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 그러니까 이날을 몰라. 그럼 법에서는 뭐다? 불이익을 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이미 60일이 지났어. 딱 보니까.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에요.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 날이 뭐라고? 취득일이라고. 그래서 잔금지급일로 봐서 60일 이래 신고납부하란 뜻이에요. 그러면 벌써 뭐다? 60일 지나버렸잖아. 바로 뭐가 붙어버려? 가산세가 붙어버려. 이날 받고 신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벌써 60일 지나버렸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가산세를 붙여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절대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60일이 되는 날 하면 안 돼요. 경과 61일째. 그럼 왜 61일까요? 왜 60일이야? 그럼 이날을 모르잖아. 이날을 모르죠? 그럼 우리가 통상적인 거래는 두 달 날에 다 끝난다고 보는 거야. 법으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대부분 두 달 안에 다 끝난다 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큰 달 작은 달이 있죠? 61일째 경과 이날이 취득일이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돼? 60일. 안 내면 60일이 지났다면 뭐다? 가산세를 붙여버리겠다 이거지. 불이익을 주려고 이걸 만들었다고요. 중요한 거는 계약일로부터 따져 등기일 취득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약서는 다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자, 오른쪽 3번 밑에 봤어요? 자, 해당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60일에 밑줄 그고, 그 다음 입증에 밑줄 그고,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만약에 출발이 등기등록을 하고 이러면,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형식주의 과세하는 거예요. 등기가 끝나면 무조건 과세예요. 출발이 뭐라고? 아니하고. 등기하고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고요. 왜 60일이야?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잖아. 그래서 해제를 시키려면 이 안에 시켜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60일 이내에 시켜야 되는 거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알아들었나요? 해제를 시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근데 그냥 해제를 시키면 취득세 내야 돼요. 반드시 뭐다? 해제시켰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을 하라 이거지.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으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안 보여. 그냥 해제는 취득이야. 왜 입증해야 돼? 그래야 과세관자가 알잖아. 둘 사이에 그냥 해제시키면 과세관청이 모르지? 그래서 입증.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아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키워드는 30일이 아니라 뭐다? 둘 다 60일이에요. 30이라면 큰일 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외는 등기등록일.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국외공판법에 해당하는 거래는 계약서를 무시하지 원칙이 사실상, 다섯 가지가 아닌 거는 사실을 무시하지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단 등기가 빠를 때, 등기가 빠르잖아. 똑같아.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등록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지. 그냥 등기등록이라면 틀려요.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이라고요. 그다 예외 나왔잖아.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이렇게 단서 조항 입었죠? 전에 밑줄 긋고 전에. 그럼 등기 등록을 했을 때는 뒤에가 답이 되는 거예요. 빠른 날 등기 등록일이다 이거지. 자, 그림 보자고요.
자,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네. 잔금 지급일 전에 선등기가 돼 있잖아. 이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이 되는 거야. 화살표. 빠른 날. 자, 그 다음 원칙. 객관적인 거. 속일 수 없는 거지? 사실상. 다섯 개 나왔잖아. 국, 수입은 외국이라고 붙여요. 수입은 외국. 국, 외, 공, 판, 법. 법인 장부. 속일 수가 없지? 그럼 나머지는 계약상이야 다. 단 화살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반드시 60일 옆에는 뭐를 확인하자? 경과. 60일이 되는 날 하면 틀려.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로 간다. 자, 그 다음 연부.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뭐다? 연부야. 연부죠, 연부? 자,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밑줄 그어.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리고 예외는 예외를 물어볼 때만 답하는 거야. 사실상 연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럴 때는 빠른 날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딱 타기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이에요. 자, 칠판 보자고요. 연부는 몇 년 이상을 얘기합니까?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요. 이럴 때 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꼭대기 나왔잖아. 오른쪽 미니강의. 미니강의 나왔잖아. 연부 취득. 자, 첫 번째 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긋고 2년 이상. 1년 하면 안 돼요. 기준이 2년 이상. 그리고 일정액에 밑줄 긋고 일정액. 금액이 똑같아야 돼. 일정액. 일정액씩 지급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잔금 지급일. 몇 년 이상을 얘기한다? 2년 이상. 자, 예를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했다고요. 계약서를 몇 년 썼냐? 3년 썼어요. 여기까지 기간이 3년 썼다고요. 그럼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연부 거래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 보증금 주잖아. 이거 계약금 보증금 주지? 또는 그 다음 이제 연부금 주지? 중도금, 중도금. 연부금, 연부금이라고 여기에서는 연부금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 끝나는 거야. 그럼 얼마씩 줘야 돼? 3억, 3억, 3억. 여기는 계약보증금 얼마? 1억. 그럼 몇 번 주는 거야? 3번. 그럼 원래는 3년 계약서 썼지? 3년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세 내야 돼? 60일. 그렇잖아, 원래는. 응? 그러니까 3년 되면은 세금을 못 받잖아.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낸다고요. 일정액식. 알아들었나요? 이때 계약보증금 있지? 처음에는 뭐다? 이거를 포함해서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4억에 대해서. 그래서 잘 봐요. 연부금 속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알아들었나요? 이때는 4억을 주고 3억, 3억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를 이 경우는 몇 번 낸다? 세 번. 지네들이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 단위로 지급하니까 뭐다? 사실로만 갑니다. 계약서를 무시한다고요. 지네들이 법을 유리하게 만들었잖아. 그럼 납세의무자도 뭔가 유리해야 되겠지? 약정일은 상관이 없어. 연 단위로 지급하다 보면 60일이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부취득도 계약서를 무시합니다. 오로지 뭐다?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가 돼요. 절대로
계약상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부가 나오면 2년은 어떤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2년이잖아. 그래서 2년은 무슨 년이라고 그랬나요? 사연이 많은 년이야. 사연. 기억년 하면 큰일 나. 2년. 2년은 어떤 년이라고? 사연. 어, 사연. 아, 잘하네요. 절대 기억년 하면 큰일 나. 주변에 사연이 많은 년도 있나요? 어, 있어. 여기가 많은 것 같은데. 죽겠어. 뭐 좋은 사연이든 나쁜 사연이든 다 100% 입달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부부간에도 다 예의, 기본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다 할 얘기하다가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얘기할 것 같은데 다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다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대로.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다 얘기하고 목소리 큰 여자야.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야. 막 목소리 크고 남자가 고함질이고 고집 세고 그죠? 다 똑같아 따지고 보면은.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더 무서운 건 뭐다? 말을 안 하는 거야. 부부싸움하면 막 2주도 가고 3주도 가. 여자든 남자든 말하는 게 제일 왕차징이야. 우리 집사람은 석 달도 얘기를 안 해. 내가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나는 바로 얘기해. 출근하면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딱 5시간만 버티면 내 몸이 근지러워. 못 살겠더라고. 얘기 안 하니까. 무슨 왼수지간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나요? 유상.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오로지 계약상으로 따지는 거는 개인 대 개인만 따져. 알아들었나요? 개인 대 개인은 오로지 뭐다?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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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인 대 개인은 개, 사, 사, 사. 그거는 없어. 다 개잖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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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가. 자, 그 다음. 봅시다. 연부취득.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한번 봐요. 연부취득. 자, 연부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50만원 넘어갈 때고. 원칙은 사연이야? 사연. 단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이고. 자, 계약했네. 보증금 없네. 그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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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짜리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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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짜리잖아. 그럼 몇 번 냈나요? 두 번 냈네. 두 번 냈잖아. 그 세 번 남았지? 취득세를 이런 경우 몇 번 내야 돼? 다섯 번 내야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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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잖아. 5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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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죄인을 찾아야 돼, 잘못하면은. 근데 언제 등기했어? 두 번 납부하고 등기했잖아. 그럼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지? 그럼 등기일날 전체 5억을 취득한 걸로 봐. 그럼 두 번 냈기 때문에 등기할 때 뒤에 것도 다 내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아, 등기일이 취득일이니까 나머지도 다 내야 된다고요. 3억에 대해서. 그림 이해가 안 되면 보지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뭘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5억짜리인데 등기했다는데. 그럼 5억을 취득한 걸로 봐서 나머지 3억을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자, 그 다음 103쪽 무상. 자,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뭐다? 무상. 여기 보세요. 무상은 상대방을 안 따져. 그러나 유상은 개인 대 개인인지 연분지 국가인지 따져요. 그러나 무상은 안 따진다. 원칙 밑줄 거예요.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취득세는 행위세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법률 행위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나오면 뭐를 얘기합니까? 증여를 얘기하는 거요. 무상은 증여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와야 상속이라고요. 그래서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일. 이렇게 달라져요. 무상은 증여를 얘기한다고요. 왜 증여를 얘기할까요?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보면 증여세가 많이 들어와. 상속세는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내는 경우 서민은 없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증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법조문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둘 다 어떤 날이에요? 사망일이야.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일. 그래서 유증은 증여에 포함합니까? 상속에 포함합니까? 상속에 포함하는 거예요. 상속에. 출신은 증여지만 재산의 이동 시점은 사망해야 넘어가죠? 그러니까 상속이 둘 다 뭐다? 사망일이에요. 구분을 내는 거라고요. 법조문을. 유증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잖아. 내가 죽거들랑 유언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영희 엄마 앞에 다져버려라. 또는 영희 아빠에게 다져버려라.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한 날. 서민들은 그런 게 없어. 그죠? 서민들은 다 뭐다? 자식에게 주잖아. 또는 배우자에게. 그죠? 있는 분들은 뭐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외. 예외는 예외를 물어볼 때만.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 합의해서 등기를 하면 뭐다? 역시 등기 등록일이고. 자, 넘어가죠. 할 게 없어. 지금부터는 할 게 없다고 읽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원시 취득이라고요. 자, 4번 건축물의 건축이 원시 취득이야. 1번 일반적인 건축을 했다고요. 최초로 원시 취득이 들어가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괄호는 필요 없고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반드시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읽었는데도 밑줄을 못 긋는구나.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과를 찾아야 돼. 마지막 줄. 찾았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리고 뭐다?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게 오리지널 정답이에요. 절대로 시험장에 가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나는 맞지만 시험은 틀린다고요. 법 조문대로 나와.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갑순이가 있어. 갑순이 내 제자야. 알아들었나요? 이 애가 이제 안산시에 살았어. 적지 마세요. 제가요 카페가 있었어. 카페를 내가 폐쇄를 시켜버렸어. 하도 강의를 오래 하니까 질문들이 많아서 밤을 잠을 못 자. 귀찮아갖고 박스를 내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없애버렸어. 아, 너무 귀찮더라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냥 가정사까지 질문하는 거. 시험 끝나니까 별 질문을 다 해. 그래갖고 잠시 폐쇄시켜버렸어. 안산시 아파트 하나 있어. 아파트야. 이게 3억짜리야. 3억짜리 안산시. 그래갖고 이거를 팔아갖고 화성시로 이사온 거야. 내과 옆으로. 바다 옆에 있잖아. 화성시 전곡항 이런데. 글로 이제 이사온 거야. 이제 땅을 사가지고 땅 300평.
한 평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럼 얼마야 땅값이? 3천만 원. 그래갖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40평짜리. 그 밑에 잔디밭 딱 있고, 그 다음 차량이 두 대 들어갈 수 있고, 텃밭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딱 이 하늘을 딱 보면 단추 딱 물리면 문이 위에가 열려. 딱 보고. 하고 자면서도 저 속으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영수 아빠 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 건축비가 100만 원이야. 조립식이니까 든든해. 100만 원. 그럼 40평이니까 4천이지? 땅값 3천이지? 그럼 얼마 들어갔어? 7천. 그래갖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동차 거리로 30분이야. 대형 병원 있는데. 그럼 7천 투자이고 세금까지 기타 등등 하면 한 8천 정도 투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팔고. 그럼 이거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죠? 이렇게 돼. 근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야. 공무원이 하자가 있으니까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용승인은 언제가 떨어졌느냐? 3월 26일 날 떨어진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사는 애들 학교 다녀야 되잖아.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야. 1학년 때 과감하게 간 거야. 그럼 거기는 저 중학교도 몇 명 안 돼. 5명, 6명, 뭐 12명 이렇게 돼. 그래갖고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잖아. 어디 들어갔냐면은 그 충청도에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 있더라고.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는데 기숙사 학교 있어요 충청도에. 뭐 거기 들어간 거야 이번에. 공부 잘해갖고 과외도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과외를 절대로 안 보내. 자기 스스로 해. 스스로 한다고. 아 진짜예요. 우리 애는 과외를 수없이 했어. 공부 못하는 놈이 좌우간 오지랖은 넓어. 책이 그냥 아우 머리 아파. 그래갖고 이거 이제 이날 이제 사용 이날 떨어졌어. 근데 이사는 미리 간 거야 겨울에. 그렇잖아. 이제 이거 팔아서 이사를 언제 갔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월 28일 날 갔다 예정하자고 이사를 일로 간 거야. 그죠? 그럼 내 집이니까 문을 열 수가 있잖아. 사용 승인은 안 떨어졌지? 근데 취득세 내는 게 궁금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나 앞에 전화를 했어야지. 알아들었나요? 그래갖고 이제 사용승인서를 안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입주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시장군수는 알아 몰라. 실제로 사용하는 거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몰라. 알아들었나요? 원래는 모르는 거야 입주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공무원이 이 근처에 사니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 있는 거야. 이상하다. 저 아줌마 분명히 서류를 갖춰서 오라 그랬는데 불이 켜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전기와 관련된 행정관청에 있죠. 한전 같은데 물어봤어. 언제부터 계량기가 돌아갔나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어. 보니까 1월 28일부터 물도 쓰고 계량기가 돌아갔대. 그럼 취득일이 이날이야. 알아들었나요? 이날인데 이날까지 기다리지 십니까? 그럼 60일 지났어 안 지났어? 1월 4일이라 그래. 60일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으니까 바로 뭐를 물어버려? 가산세를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나 앞에 전화 왔더라고. 가산세 20%가 붙어버린 거야. 소요된 비용에. 나보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근데 이거는 빼도 복도 못하는 거야. 벌써 시장군수가 뭐다. 계량기 돌아간 날을 파악해버린 거야. 빼도 박도 못하지? 그날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뭐다. 취득세를 20% 더 내야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그래서 둘 중 빠른 날이야. 알아들었죠? 세금을 빨리 걷겠다. 자, 그 다음 2번.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다. 이건 조합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번.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취득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과로는 필요 없고. 으로 건축한 주택을 세 번째 밑줄 그어. 세 번째 줄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했다. 조합원이 이제 조합으로부터 뭐다?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했지? 그럼 취득일은 공법용어 그대로 갖다 씁니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유권으로 시작하면 돼. 출발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다? 다음 날과. 역시 뭐다?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는 거요. 자, 그 다음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밑줄 그어 환지받은 주택. 환지처분받은 주택. 그럼 환지처분이 나왔으니까 환지처분으로 출발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1번 양괄호 2번은 키워드가 뭐다? 반드시 뭐다? 중 빠른 날. 1번은 중심 단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2번은 중심 단어가 뭐다? 환지 처분. 그 애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밑에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6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6번. 6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 내야잖아. 그럼 원칙.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 거.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에요. 그리고 예외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단서 조항이 나와.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전에 밑줄 거. 그럼 뒤에가 답이고. 그래서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일 역시 뭐다?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고. 중 빠른 날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 밑줄 그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왜 중 빠른 날이 있나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이 지목 변경도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일이라 틀리는 거예요.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뒤에는 뒤에 용어고. 그 다음 8번도 똑같아. 그래서 7번 8번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야. 다 나왔잖아 이제. 간주 취득이라고요. 자,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번, 8번 똑같죠? 그래서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정답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9번. 차량기계 장비 항공기 나왔다. 차량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이네? 자, 칠판 봐요. 9번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어떨 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지? 그럼 과세하려면 취득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는 그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밑줄 그어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역시 중 빠른 날이야. 이거는 누구의 취득일이다? 승계 취득자의 취득일이라고요. 결국 중 빠른 날.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CO 취득 나와 있네? 자, CO 취득 나와 있어요. 106쪽.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상, 시작. 자, 밑줄 긋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 20년이 되면 취득 행위로 본다고요. 절대로 이 지문은 점유 개시일하면 틀려요.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 그리고 10번 거기 빈 공간이 있죠. 하나 적어서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 빈 공간. 10번에 빈 공간 나왔나요?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취득 시. 자, 이혼하잖아. 재산분할하지?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등기 또는 등록일입니다. 이렇게. 그냥 등기 등록일이야. 뭐 전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라고? 등기 등록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재산 분할로 부동산 받았지?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 하잖아. 그럼 언제든지 뭐다? 등기할 때 취득세를 다 내면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 재산분할 받아가지고 두 달만 해도 등기할 수 있잖아. 여기는 60일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야. 언제든지 등기할 때 취득세 다 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잖아. 부동산을 취득해서. 알아들었나요? 외국에서 직접 사용. 양괄호 2번. 자,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할 때는 역시 뭐다? 등기 또는 등록일.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확인 문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답은 1번이네요. 그죠?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확정된 게 아니죠? 화해. 칠판 봐요. 이거잖아. 다섯 개는 사실이지? 계약으로 가잖아. 계약으로. 답은 1번. 아니다. 옳은 것. 1번 틀렸죠? 사실상을 뭘로 고쳐야 돼? 계약상. 그 다음 2번. 지목 변경이죠? 이렇게 하면 틀려. 중 빠른 날이 없잖아. 그 다음 3번도 중 빠른 날이 없어. 자, 4번 유상인의 계약상장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이날이 취득일이지? 이날이 취득일을 구체적으로 계약상장금지급일 개인 대 개인. 자, 그 다음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는 뭐다? 계약일이다. 유상이면 맞는데 증여는 잔금 안 주는 거지? 계약일이다. 그럼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자, 밑에 풀어봐요. 밑에 문제. 자, 문제 보자고요.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죠? 법인이 취득했어요? 문제 개인이 취득했어요? 개인. 그럼 봐요. 개인 대 개인이지, 기억? 개인 대 개인은 사실을 무시하잖아.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의 동그라미 9월 30일. 반드시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야지?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30일. 자, 그 다음 니은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지? 그럼 법인이 끼었으니까 무조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언제야? 20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은 12월 18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야? 11월 20일.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옆으로 풀다가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가로로 풀어야 돼요? 세로로 풀어야 돼? 세로로 풀어야지. 쟁일 옆으로만 풀고 있어. 자, 넘어가자고요. 자, 칠판 주목. 이제 쉬었다 해야 되니까. 오늘 2시 10분에 끝날게요. 자, 칠판 주목. 지금 뭐 배웠나요? 취득시기. 자,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 유상.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요. 유상, 국외 공판법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시해요. 속일 수 없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개인 대 개인이지 오로지 뭘로 간다? 계약상. 그리고 연부는 설명할 때는 좀 들어요. 그죠? 젊은 친구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거기 둘이 어떻게 아들이에요? 조카. 너무 좋다. 좋아, 조카랑. 그리고 연부는 반드시 약자가 뭐야? 사연. 원칙이죠?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등록일로 간다. 그거잖아. 자, 그 다음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증여. 증여라고. 증여는 뭐다? 계약일.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뭐다? 상속개시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주택을 원시취득하죠? 이런 건물을 원시취득하죠? 또는 간주취득도 있죠?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지금 널려 있어요.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아, 조카구나.